네,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아주 열심히 설교를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은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스케줄 또 만남 좀 절제를 하는 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겪은 일입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를 토요일 날 이렇게 힘겹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구들이 좀 조심조심하죠. 설교 준비 방해 안 되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데, 철부지 막내 아들은 그런 아빠의 고민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 토요일인데 나가서 놀아줘, 놀아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안 된다, 아빠 내일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너 혼자 나가 놀아. 그랬더니 막 울면서 떼를 쓰면서 아빠는 안 놀아줘서 나쁜 아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야, 아빠가 내일 설교한다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너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을 정말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냐면,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래서 설교는 잘하면 내가 뭐 참아주는데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뭘 놀아주지도 않냐고 아기가 그러고 나갔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상처가 될 거예요, 이게. 얘가 들을 때도 내가 설교를 되게 못했나, 뭐, 목사구나.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 역시나 설교를 그 말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완전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나는 둘 중에 하나도 잘하면 좋을 텐데 둘다 못했구나.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설교도 잘 못하고, 목회도 잘 못하고, 가정도 잘못 돌보고,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아마 실족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회다. 지나오면 다 후회할 일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놀아줘 놀아줘 했던 애들이 눈 감았다 뜨니까 다 시집장가 가버렸어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놀아줘 그래도 바빠서 안 놀아줍니다. 눈 감았다 뜨면은 갑자기 그렇게 세월이 가버렸어요. 그때 하지 못한 일들, 우린 다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후회를 하냐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또 후회스럽습니다. 어떤 시골에서 어머니가 모처럼 올라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딸아, 오늘은 너희 방에서 너랑 같이 자고 싶다. 그랬더니 딸도, 아예 엄마 왜 불편하게 그러세요? 혼자 주무세요 하고 딸 방을 내어드리고 침대에서 혼자 주무시게 했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신 어머니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내 후회가 되는 거죠. 야, 같이 좀 자자 했던 엄마의 손길을 뿌리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한평생 괴로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후회예요. 잘한다고 했는데도 후회고요. 또 우리는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후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죠. 뭘 선택하느냐? 오늘도 점심에 뭐 중국집에 가셔서 두 분이 가서 식사를 하시면 짜장면을 선택하든지 짬뽕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음식을 선택하고요. 우리는 많은 직장과 또 결혼 상대자, 또 우리는 많은 직업과 일들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의 선택,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좋은 편을 선택하라. 좋은 편을 선택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모시고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아주 짧은 평상시의 소소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화 같은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는 이 선택,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의 기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기준대로만 우리가 선택해 갈수 있다면 우리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인생,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또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이 뭔가, 그 비결 두 가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때를 따라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때에 맞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에 항상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거죠. 아주 유치한 예화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날마다 아, 나 갈비 먹고 싶다, 갈비 좀 사줘 하는 분이 있었는데, 시간 없다 바쁘다 안 사시더니 그분이 치과 가서 이빨을 뽑으신 날, 치아를 뽑으신 날 갈비 산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니나 많이 먹어라 그러잖아요. 예. 그분이 필요할 때 먹고 싶다고 하는 그날, 그날이 최선의 선택의 날이죠. 그날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맞는 선택입니다. 그건 지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뒀다가 탁 썩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어르신들 참 소천하시고 나면은 그 집안 정리하다가 자녀들이 또 한 번 운다는 게 뭐냐면, 너무 좋은 것들을, 새 옷들을 뚜껑도 안 열고 그냥 쌓아놓으신 거예요. 속옷들 우리 손주, 손녀가 사다 드리면 아까워서 못 입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원천계 어르신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제일 새 거 박스 뜯어가지고 심빙을 내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워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리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타이밍이라 그러잖아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서 굉장한 우리는 강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 다 완벽하게 해놓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가시기 전에 우리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대단한 선택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집. 그러니까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재산도 모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남자도 있는 집안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지만 그는 이 자기의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손끝으로 수고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아주 선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저는 이런 마르다의 섬김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왠지 마르다의 이 헌신이 좀 절하되는 것, 평가 절하되는 것 같이 여겨져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집이 유지되고, 마르다가 없으면 어떻게 기업이 유지되겠습니까? 집에서 하루에 몇 번씩 설거지 하시고, 애들 옷 빨래하고, 또 뒷바라지 하고, 또 많은 교회 일들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소일거리 또 찾아서 일도 하고,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 마르다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하시는 막 이런 수고들, 예배당 이 의자 하나 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토요일 날 다 닦은 거예요. 바닥에 먼지 하나 없도록 줍고, 강단 닦고, 또 주차장 청소하고, 또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평일 날 매일매일 음식을 해요. 매일매일 설거지를 하세요. 그런 수고하면 참 얼마나 미안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손길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게 수고했던 마르다인데 왜 칭찬은 마리아거든요 이거예요. 속이 상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다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주최한 주최측인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칭찬을 듬뿍 받고 마리아는 책망은 아니지만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밍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모시기 그 전의 상황을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야,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이웃말로 오셨는데 곧 우리 마을에 오실 거야. 내가 오시면 우리 집에 모실 거야. 그러니까 집 청소 좀 하자. 집 청소 막 했을 거예요. 지금도 신방 가면요, 어떤 연립주택 4층 신방 가는데 1층에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 계단에 4층에서부터 물을 뿌린 거예요. 이렇게 1층까지 카펫도 안 깔아주셔서 참 다행인데, 하여튼 집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옛날에는 등도 갈고 도배도 했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올 얘기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 모시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레고 준비했겠냐는 거죠. 그때 마리아도 놀았는가? 아니요, 마리아도 바빴습니다. 집 청소하고요, 이마트 가서 물림식도 사오고 물도 준비하고 방도 닦고 다 했을 거예요. 마리아도 되게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말씀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음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세요. 네가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렇지 하지 마. 나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음식 한 가지만 있어도 돼. 아니, 뭐 없어도 괜찮아. 내가 뭐 먹으려고 왔냐?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왔어. 그러니까 나한테 좀 집중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역이 우리 예배에 방해가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어떤 수고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들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봉사들을 하고요, 정말 들을 때 미안할 정도로 교회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7월 15일 거룩한 주일날 일만 하다 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책망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마르다를 책망했다는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언니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고 언니 덕분에 예수님 곁에 설 수 있었던 그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선한 섬김의 모델이 되었지만, 마리아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마르다의 행적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가정의 가장 같은 마르다보다 늦게 조그맣게 드러났던 마리아가 이후에 더 엄청난 주님의 위로가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질투를 하면서, 영적인 질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장에 갔는데 과장이 됐어요. 과장이 됐는데 신입사원이 왔는데 신입사원이 조금 있다가 나보다 먼저 부장을 달고 이사가 됐다고 합시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보다 후배로 들어온 초급장교가 별을 먼저 달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아주 속상하고 괴로워하면서 영적인 일에 그런 속상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예수 믿은 예수의 옛자도 몰랐던 사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네. 나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전도를 3명이나 했대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은 이 사람 다 알고 댕기고 목사님의 기도도 맨날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질투심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속상해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일에 매여서 이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최선의 때가 언제냐, 타이밍이 그러면 언제냐, 이걸 좀 고민해 봤습니다. 역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타이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아마존 선교사님인 김철기 선교사님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도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존 선교를 한참 하셨을 때인데 갑자기 성령님이 막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해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주여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 달쯤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신학생들이 막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또 교회 가서 또 기도,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목이 다 상했대요. 그분이 막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다가 목이 상해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6개월을 기도해도 1년을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루에 몰아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준비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같이 하루아침에 성령을 받아버리고 방언기도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입신에 들어가고 정글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던 아이들, 도둑질이나 일삼던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하더니 예배 날 학생들이 하나씩 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는 죄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달걀을 훔쳐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간음한 사람입니다. 듣기도 끔찍한 얘기들을 만드는데 선교사님의 아들까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그런 범죄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15년 동안 한 번도 열매 맺지 않았던 망고나무들이 망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기도로 준비시켰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에 가봐라, 누구를 좀 생각해봐라, 돌봐라, 누구를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라.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좀 기도해라. 그러면 이번 산상성에 내가 3박 4일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가장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관점은 오직 음식 접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에게 아주 맛있는 거 드리는 것이 온통 마음을 사로잡은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시나, 이거 메뉴를 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막 한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피쉬 하고 압력밥솥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예배가 갑자기 흐트러지고 설교 듣다가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목사들의 마음도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식은 라면만 먹어도 좋은데
진짜 10년 만에 처음 신방 왔는데 우리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관점은 예수님을 물론 사랑했고 물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1952년 12월이었습니다. 1952년 12월이면 여러분 전쟁 중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때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한국에 연락을 합니다. 대통령이 가시는데 그 미국의 젊은이들 이 먼 땅까지 와서 그렇게 죽었는데 무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한겨울이니 너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시신을 안장했으니 보기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백성,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이 먼 땅에서 이렇게 죽은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다가 저렇게 좀 잔디라도 좀 입혀주면 좋겠다. 파란 잔디.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자가 하나도 달려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전쟁통에 어떻게 잔디를 구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기업가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가락 아무도 못하는 거 할 수도 없는 거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와서 부산 유엔군 묘지에 딱 갔을 때 파란 것이 쫙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놀래가지고 보니까 잔디가 아니라 낙동강 강둑에서 자라던 보리싹을 심은 거예요. 잘라다가 보리싹을. 그러니 대통령도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잔디가 아니라 푸른 빛이었기 때문에 나는 푸른 빛을 입힐 생각만 했었다 하는 거죠. 당신들은 잔디라는 것에 꽉 관점에 사로잡혀서 잔디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푸른 빛을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색만 내면 되는 거지 잔디가 잔디면 어떻고 소나무는 어떠냐. 참 훌륭한 생각을 했던 기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관점에 콱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면 자기 의 속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교파 너 서로 2단이다, 2단이다, 3단이다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운을 입어야 된다, 벗어야 된다, 악기를 이런 거 써야 된다, 말해야 된다, 복음성과 부르면 된다, 안 된다, 별의별 일 가지고 싸우고. 왜? 자기 것만 콱 구박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 속에서 이건 진리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잊어버렸냐?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마르다가 음식에 콕 박혀 있으면서 정작 안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관점이 가진 얼마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르다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중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콕 찌르는 말이라 아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쁠 텐데 내가 해야 될 이 임무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나 성공해야 돼, 나 잘 돼야 돼, 우리 애들 잘 돼야 돼, 나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 요번에 여름 성경 그거 잘해야 돼, 요번 찬양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온통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난 목회 실패자야, 우리 성도님들 빚을 잘 갚아야 돼, 뭐 문제가 잘 해결돼야 돼, 교회가 안전해야 돼, 이런 온통 근심 속에 건물 유지, 또 우리 교회의 성도 수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갖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방에 모셔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안 들려요? 야, 나 좀 봐줘. 저는 살짝 들렸는데 안 들리세요? 나 투명 인간이니 날 좀 봐줘.
나보러 온 거잖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의 또 하나의 증거는 비판입니다. 비판. 예, 비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콕 박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저래서 문제고, 저 권사님은 저래서 문제고, 저 A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B교회는 저래서 문제고. A집사님, B집사님이 싸우면 가관이에요. 아주 보니까 가관이에요. A집사님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저 B집사 하는 꼴 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하고 거짓말하고 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B집사가 A집사를 향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주님은 분명히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계신 재판장이신데 자기 관점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근심과 불평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저 집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한국 기독교회도 마음도 안 들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너무 싫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내 관점에서 고개를 탁 들고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한번 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금 좋은 편 선택하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제가 하고 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설교 듣고 원천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들어도 실수투성이고 너무 안 맞는 거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엉터리 정보를 제공할 때도 있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는데 언젠가 한번 제 설교를 제가 듣다가 모니터하다가 아, 정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깨라서 수정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제가 들으면서 막 멀미가 나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성도들이 왜 자는지. 최면을 걸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다 자잖아요. 제가 몸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주무시는 거였어. 아,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똑바로 서갖고 설교하는데 한번 의식을 했어요. 몸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어깨를 딱 고정하고 좀 자꾸 의식을 했더니 좀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분들이 줄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야, 그때 그 모니터를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못 봤을 텐데 그거 한 번 본 것이 얼마나 제게 유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저에게 얘기를 감히 해 주시겠습니까? 문 목사, 몸 흔들지 마, 죽겠어, 멀미나 죽겠어, 이랬으면 참 제가 고쳤을 텐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이 저를 봐야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잘 선택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지금 눈 감았다 뜨면 주님 앞에 설 텐데 내가 정말 오늘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기술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해는 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의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님은 주의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일 좀 해줘. 그럼 내가 다 너 원하는 거 해줄게.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계속 눈이 가 있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면 내가 주님 일을 좀 할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딱 눈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가 했던 이런 행위들의 정말 최고 훌륭한 강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니가 사정할 때에 왜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지잔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순전한 나드 향유,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야, 그 비싼 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었으면 좋았을 걸. 책망합니다. 마치 언니 마르다가 책망했듯이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아, 나한테 뭘 이런 걸, 야 이게 아깝다, 야 진짜 귀한 일에 썼으면 좋았을 걸, 왜 나한테 허비하니,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가 하는 일이 좋은 편이다 이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고 인기 영합하고 표 따라 움직이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무엇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걸 생명 걸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하신 선택 중에서 참 잘하신 선택이 하나 있다고 봐요. 우리 아버님은 평북 의주 세요. 평북 이 부분이신데 오형제가 같이 사셨습니다. 공장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평북 의주에서 좀 위에 만주에서 이제 공장을 하시면서 오형제 형제분들이 같이 사셨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었고 또 이북이 점점 공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시집 가신 우리 고모님 빼고 온 가족이 오형제가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하셨답니다. 이곳에서 남아 있으면 공장은 지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은 포기해야 된다. 저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갈까? 여기서 그냥 있을까? 가려면 다 우린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간다. 그때 공장이 세 개가 있었대요. 공장 세 개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긴 가족 회의를 통해서 다 버리더라도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갑시다 하고 그걸 다 팔고 전진해서 비행기 타고 남한에 와서 부산에서 정착을 하게 돼서 제가 부산 출생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남아있더라면 신앙생활도 못했을 거고 공장은 당연히 빼앗겼을 것이고 어떤 생애를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신 선택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부산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신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때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내려다보면서 내 주관과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귀한 선택, 밭에감 주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여러분,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신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과거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후회스러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이후는 마리아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때에 맞는 선택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의 선택을 이제 이 기준에 맞게 하기를 원합니다. 때에 맞게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음성,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받을 복을 받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관점은 내 경험, 내 이성, 내 교육, 내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실패와 낭패뿐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후의 선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그 누구의 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의 비판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옳은 선택을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겐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원천 가족들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루하루 뒤돌아보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우리는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고 또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의 삶은 우리는 후회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라보며 영적인 관점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나 또 책망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마리아처럼 오직 최선의 선택, 좋은 선택을 과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주님을 대접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는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선택하시며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주님 손 붙들고 찬송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들고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의료교통대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시는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때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택하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시는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선택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